나중 핑계죠. 돈이에요 사실.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범용 모듈 사서 했겠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만들어보는데 사실 이거 돈 얼마 안 들었어요. 요 스위치 이거 몇천원? 엘레파티에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자작 퀵시프터를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퀵시프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퀵시프터라는 것은 클러치 없이 기어 변속, 낮은 기어에서 높은 기어로 변속을 할 때 클러치 없이 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레이스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클러치를 잡았다 놨다 기어를 변속하는 그 시간 동안 다른 퀵시프터가 장착된 바이크는 로스 없이 바로 이어서 가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래는 레이스에서 많이 사용하던 겁니다. 근데 사실 화석 바이크들을 운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시내에서 클러치 잡았다 놨다 하면 거의 악력기 수준의 그 클러치 나중에 막 손이 막 경련을 일으킬 정도. 그거 사달라는 건 아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퀵시프터를 장착하려고 하는 이유는 악력기 수준의 TL 클러치 때문에 그 클러치를 조금이라도 덜 잡으려고 제가 퀵시프터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어요. 아무튼 퀵시프터란 그렇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퀵시프터 같은 경우에 다운시프트를 지금 최신형 바이크들 그 제가 뭐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스즈키 기준에서는 라이드 바이 와이어라는 기술이 접목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운시프팅도 지원을 합니다. 다운시프트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어를 내릴 때 RPM 보정이 필요한데 그 보정을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모듈에서 ECU 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전자식 스로틀에서 스로틀을 보정 위에 RPM을 튕기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은 라이더가 이제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는 그걸 알아차리고 다운할 때 기어 그러니까 클러치 없이 기어 다운시프트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노클러치 시프팅. 이 방법처럼 바이크가 노클러치 시프팅을 할 수 있도록 알아서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초보자가 와서 사용을 하더라도 기본 사용법만 익히면 아무나 다운시프팅을 클러치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어 변속 어시스트가 킥시프터 모듈입니다. 그게 최신형 바이크들은 다운시프트 기능도 있지만 저 같은 구형 화석들은 업시프트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로틀 보정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인 킥시프터가 작동하는 원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킥시프터는 점화, 보통 점화 차단 방식이나 뭐 이런 블라블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방식은 다이노젯 킥시프터를 제가 직접 설치를 해보면서 느꼈지만 요 경우에는 킥시프터가 점화 부분을 차단을 하더라고요. 점화 차단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라서 제가 이대로 구현을 해보면 되겠다 싶어서 요전에 에이프 NSF100이라는 그 작은 에이프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작은 NSF100 같은 그런 이제 에이프죠. 에이프에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릴레이하고 단순히 이제 마이크로 스위치 가지고 킥시프터 장치를 제가 구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방식의 장치라서 릴레이와 릴레이도 없이 했었네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3선 스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3개가 들어가는 스위치였어요. 신호가 3개가 들어가는 스위치가 NC, NO 그리고 GN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NC는 normally close 항상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어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전기가 흐르는 상태. 그리고 NO는 normally open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특정 조건이 되면 닫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 닫혀 있던 스위치가 작동하게 되면 열리게 되고 열려 있던 스위치는 닫히게 되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평상시에 NC 부분, 평상시에 닫혀 있는 그 부분을 그 이그니션 코일에서 전기 전선을 중간에 이제 잘라서 점화로 들어가는 신호를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근데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계식이기 때문에 기계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제 그 점화 차단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원하지 않을 때 점화 차단이 되지 않았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 제가 요 구상하고 있는 요 장비들이라기보다는 요 장치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다운시프팅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일단 업시프트라도 제대로 작동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보다는 제가 복사부채 얘기해서 수정해서 쓰는 거라서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요 킥시프터 센서 부분 만드는 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까다로운 부분이라서 요게 지금 시간이 좀 꽤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돈 주고 살 수도 있죠. 뭐 이제 MT-09 순정 킥시프터 센서가 보니까 이베이에 배송비 포함해서 13만원 정도 뭐 듀카티 1098, 11198 요런 애들 순정도 뭐 찾아보니까 한 17만원, 18만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껏 내 자체 내 나만의 킥시프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나중은 핑계죠. 돈이에요 사실.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범용 모듈 사서 했겠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데 사실 이거 돈 얼마 안 들었어요. 요 스위치 이거 몇천 원? 엘레파티에서 구매했는데 얼마 안 합니다. 요거가 다 요 스위치 하나 뭐 한 2천 원, 천 원 그리고 요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00원, 4,000원? 뭐, 요 정도에 구매를 했고, 요거는 국내에서 엘레파츠에서 한 4,000원 정도인가, 아, 이게 한 2, 3,000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해봐야죠. 짬짬이, 제가 일을 하면서 짬짬이 시간 되는 대로 아마 만들어 볼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아마. Maybe. 처음에 테스트로 만들어 봤었던, 킥시프터 스위치인데, 이게 사실 망했어요. 아주 허접하게 생겼죠? 안에도 스위치 하나 이상한 거 딸랑 집어넣고 아... 정당 문제입니다. 작동하는 거랑 정또 너무 제가 얕봤어요. 아니라 끼웠어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됐고요. 그리고 요거는 릴레이 보드. 요게 킥시프터 메인 모듈이라고 중앙 처리 장치라 보시면 되고 요 릴레이 보드는 말 그대로 릴레이입니다만 요 모듈에서 특정한 신호가 들어갔을 때만 릴레이를 작동시키게끔 그렇게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크로 스위치들입니다. 마이크로 스위치가 왜 여기에서 필요하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마이크로 스위치가 퀵시프터의 센서 부분으로 바로 여기 퀵시프터 로드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입니다. 센서를 이 마이크로 스위치로 구현을 시켜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이노젯 범용 퀵시프터 모듈입니다. 이 모듈 안에 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모듈 안쪽에요. 근데 이게 지금 범용 보드 개발 필요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소형화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장치의 작동을 먼저 구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요 범용으로 된 보드들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이 센서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센서가 내가 로드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라든가 충격 같은 것들에서도 오작동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성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퀵시프터들도 센서 부분이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다이노젯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이노젯 제품도 범용 그 모듈 자체는 비교적 저렴한데 이 센서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이게 신품으로 26만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베이에서도 중고로 보면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는 있어요. 뭐 순정품으로 들어가는 퀵시프터 센서들이 보통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재미도 없고 돈이 들잖아요. 저는 헝그리 라이더입니다. 돈이 많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킥시프터를 한번 만들어서 이것저것 세다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아두이노를 한다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튜토리얼에서 이렇게 코드를 먼저 작성해놨는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봅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요거는 오픈소스라서 다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입맛에 따라서 Lovely. 조금씩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라서 제어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그냥 단순 온오프 외부 신호가 들어가면은 요게 그 주어진 조건 동안 릴레이가 작동이 돼서 점화 신호를 차단한다 뭐 요런 개념이거든요.